메이플 월드의 정의를 위해 일어설 자는 누구인가? 12월 15일 역습의 시작. 새로운 힘으로 다시 태어난 자들, 어둠을 헤치고 나와 정의를 이루리라. 12월 29일 궤도 팬텀. 거짓으로 뒤덮인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이 될 영웅의 귀환. 1월 12일 아스완 해방작. 저주받은 도시에 갇힌 영혼들을 구원하라. 메이플스토리 저스티스. 여기까지 찾아온 걸 보니 내가 보낸 예고장을 본 모양이지? 모두가 궁금해하던 이번 겨울 업데이트 소식 지금부터 내가 알려줄게. 잠깐, 내가 누구냐고? 그건 조금 있다가. 원래 주인공은 나중에 밝혀야 하는 법이니까 말이야. 자, 이제부터 메이플 스토리 저스티스를 소개합니다. 저스티스 업데이트의 화려한 서막을 장식할 역습의 시작. 이름만 빼고 다 바뀌는 대변신, 도적과 해적 개편에 대해서 알아볼까? 이번에 새롭게 바뀐 도적과 해적의 모습은 말 그대로 완전 다시 태어났다고 봐도 좋아. 우선 화끈하게 변신한 도적,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 나이트로드의 경우 트리플 스로우가 업그레이드된 쿼드러플 스로우를 포함해 다양한 신규 스킬이 추가되었어. 다음은 섀도어. 섀도어 인스팅트를 배우고 나면 공격할 때마다 그 효과를 더욱 강하게 해줄 일종의 포인트를 모을 수 있지. 암살 스킬 역시 이 포인트를 모은 상태에서 쓰면 훨씬 더 강력해진다는 사실 잊지 마. 또 강력한 전체 공격 스킬 서든 레이드가 나이트로드, 섀도어, 듀얼 블레이드 모두에게 추가되었다는 점도 기억해둬. 다음은 해적. 캡틴과 바이퍼의 변화된 모습을 살펴보자고. 캡틴에게 추가된 화려한 스킬들. 다양한 종류의 총과 블릿을 자유자재로 다루고 해적 동료들을 소환해 함께 싸울 수도 있어. 그야말로 캡틴이라는 이름에 어울린달까? 보다 강력해진 바이퍼! 한 방 한 방의 파괴력이 비교도 안 되게 강해졌어. 격투가의 느낌을 그대로 살린 생생한 타격감, 다양한 버프 스킬도 추가되었으니 직접 확인해봐. 해적 모두가 가지고 있는 이동 스킬인 대쉬를 사용할 때 스탠스 효과가 추가되고 이동 속도도 향상되었어. 맵 전체 다수의 적을 공격할 수 있는 스킬 노틸러스 전함이 추가되었다는 점 잊지 말것. 모두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도적과 해적의 새로운 모습 꼭 게임에서 직접 만나보도록 해. 아, 설마 아직까지도 눈치 못 챈 사람은 없겠지? 저스티스 두 번째 업데이트, 궤도 팬텀의 주인공이 바로 나라는 사실을 말이야. 수백 년 전 메이플 월드를 떠들썩하게 만든 신출귀몰한 궤도이며 동시에 검은 마법사를 봉인한 영웅. 저주로 인해 그대로 잊혀지는 것 같았지만 이제 다시 메이플 월드의 명성을 떨칠 예정이니까 기대해도 좋아. 남녀 모두 선택 가능한 건 기본이고 팬텀 고유의 화려하면서도 섬세한 헤어와 성형을 보면 고민 좀 할걸? 이렇게 해도 완벽, 저렇게 해도 완벽하니까 말이야. 이왕이면 이름도 멋지게 지어주는 거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나의 멋진 스킬들을 보여주지. 나 팬텀이 가진 모든 스킬이 다 화려하지만 역시 최고는 이거지. 필드 내 다른 캐릭터가 보유한 스킬을 훔쳐 사용하는 스킬. 자유자재로 변하는 케인이 이런 놀라운 스킬을 가능하게 해주지. 또 공격이 크리티컬로 적중할 때마다 카드 스택을 쌓을 수 있는데 말이야. 이렇게 쌓인 카드들 중에서 뽑은 한 장의 카드를 통해서 그에 해당하는 효과를 받는 저지먼트 스킬을 사용할 수 있어. 그럼 이제 나의 럭셔리한 스킬들을 하나씩 볼까? 먼저 팬텀 슈라우드. 난 자유자재로 모습을 감추고 순간이동을 할 수 있어. 괜히 신출귀몰 궤도 팬텀이 아니라고. 다음은 소울 스틸. 이 팬텀님이 훔칠 수 없는 건 세상에 없다고. 그게 설령 몬스터의 힘이라고 할지라도 말이야. 몬스터 녀석들이 버프를 쓴다는 것은 곧 나를 강하게 해주는 것과 똑같아. 이제 나의 화려한 연계기를 보여주지. 내 앞에 몬스터들을 밀쳐내고 추격한 다음 바람같이 사뿐 뒤로 빠지기. 그 속도는 메르세데스도 따라올 수 없을걸? 템페스트 오브 카드는 나의 분신과 같은 카드들이 내 주위를 돌면서 광범위로 몬스터들에게 강력한 공격을 퍼붓는 스킬이야. 마지막으로 얼티밋 드라이브.
연속 찌르기를 무한대로 퍼붓는 매우 강력한 공격 스킬이지. 벌써부터 나와 만날 순간이 기다려지지 않아? 크리스탈 가든을 타고 온 메이플 월드를 누비고 다니는 나 팬텀과 함께하는 특별한 모험, 직접 게임에 들어와서 확인해주길 바래. 새로운 개념의 월드 단위 컨텐츠, 아수안 해방전. 음산함으로 가득 찬 지하도시 아수안, 망자의 도시로 알려진 이곳은 메이플 월드를 위협하는 검은 마법사 세력의 전초기지라고 할 수 있어. 메이플 월드의 정의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너와 내가 힘을 모아 이곳을 사악한 기운으로부터 해방시켜야 해. 이곳을 지배하고 있는 자는 검은 마법사의 군단장 힐라. 아수안 해방전은 힐라가 점령하고 있는 아수안 지역을 해방시키기 위해 벌이는 전투야. 특별한 건 바로 이 전투가 월드 간 협동을 통해 이루어지기도 하고, 더욱 많은 공적을 쌓기 위해서는 서로 경쟁도 해야 된다는 점이지. 뿐만 아니라 기존과 차별화된 독특하면서도 다양한 형태의 대결 방식을 통해 승패를 가릴 예정이니 기대하라고. 물론 해방전에서 큰 공적을 쌓은 월드만이 누릴 수 있는 상상 초월의 특별한 혜택도 빼놓을 수 없지. 모두들 월드의 명예를 걸고 나와 함께 해방전의 선봉에 서자고. 다들 자신 있지? 에이, 너 설마 저스티스 업데이트가 여기서 끝이라고 생각한 건 아니겠지? 이외에도 계정 단위로 게임을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컨텐츠들이 추가되어 색다른 재미를 줄 예정이야. 뭔지 궁금하다고? 살짝 얘기해줄까? 계정 단위의 스킬이라던가 내 캐릭터를 활용한 시뮬레이션을 통... 더 이상은 역시 무리무리 탑시크릿이어서 안되겠다. 자, 여기까지가 이번 메이플 스토리 저스티스 업데이트에 대한 모든 것이야. 그럼 나 팬텀은 이만 작별 인사를 하도록 하지.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리겠어. 또 보자고.